한 주간 지역 문화계의 각종 소식을 정리해보는 순서죠. 오늘은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전시회와 또 환경오염 문제를 재활용을 통해 고발하는 이색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찬만 시대.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두로 담아낸 전시회가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변대용과 방정아, 이지양 등 지역의 미술인들은 조각과 그림,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유기견 문제에서부터 동물 학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좀 메시지를 이런 우리가 천만 시대의 반려동물을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로 선별하셨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을 드나드는 고양이 가족의 얘기를 그려낸 조각에서부터 작가가 직접 키우던 고양이를 위해 마련한 설치 작품, 그리고 끊임없이 새끼를 낳아서 반려동물 시장에 팔게 되는 어미개의 비극적인 모습까지 작가 개인들의 스토리를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특히 방학을 맞은 어린이 관람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듯 상세히 묘사된 우주선 발사대, 실물을 축소한 듯 정확하게 재현한 헬리콥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재료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재활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뉴욕 출신으로 현재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폴 포추나토가 부산에서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작가님이 작업적으로 좀 표출을 하고 계세요. 뭐 자연에 대한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버려진 폐품을 활용한 그의 전시회에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위기 상황을 작가 특유의 해학적 표현으로 꼬집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설치와 조각 작품 이외에 작가가 양화와 음악에서 떠오른 영감을 캔버스 위에 표현한 회화 작품 30여 점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어떤 양화, 어떤 음악인지를 유추해 보는 묘한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